유형이 돼. 피에르 그럼 안 되고 뭐라고? 파스칼이라고 해야 돼. 압력을 나타내는, 압력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일단 이렇게 외우자. 파스칼은 뭐라고? 뉴턴 메다 제곱. 그럼 1 메가 파스칼. 다시 볼게. 1 비중을 세마. 1 메가 파스칼. 되나? 되나? 자, 그러면 1m는 1000m야. 1000m가 메다가 두개 곱혀졌지. 그럼 1000m가 몇개 곱혀졌어? 1000m가 두개 곱혀진 거지. 메다 제곱, 메다 제곱이니까. 메다 곱하기 메다니까. 그럼 여기 1000m? 1000m지. 메다 두개 곱혀진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1 곱하기 10의 6승에 분모에 뭐가 있어? 분모에 1000이니까 뭐 10의 6승이지. 그럼 밀리미터에 제곱이네.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져? 없어지지. 그럼 1메가파스칼은 1뉴턴 뭐 된다? 그러니까 외워. 이해하지 마. 외워. 그러면 그냥 뉴턴 밀림 제곱 뭐다? 메가파스칼. 뉴턴 밀리미터 제곱 뭐라고? 외워. 암기. 이거 뭐라고? 암기하면 된다. 자, 시험 유형을 한번 내볼게 봐라. 간단하게 시험 유형을 내볼게. 자,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한다. 첫날이니까. 자, 좋아. 이게, 자, 4cm. 이거 5cm. 아, 요걸 4cm. 이게 4cm. 5cm. 이런 사각형이 따랐지? 여기에 1000 N의 힘이 가야죠. 뭐라고? 1000? 이렇게 1000 kN 자는데. 1000 표시 작용한대. 그러면 아무 생각 말고 이게 문제에서 주잖아. 이게 문제에 주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하중이야? 수직 하중이지. 인장이지. 그치? 그럼 이 수직 하중인지 알겠어, 알았어? 그럼 공식은 안다고. 공식은 알잖아. 그러면 아예 문제에서 힘을 뉴턴으로 바꿔버려. 힘을 뉴턴으로 바꿔봐. 힘을 뉴턴 바꿔봐. 키로가 10의 3승이지. 그럼 10의 뭐야? 6승 뉴턴이지. 치수를 밀리미터로 바꿔. 4cm는 뭐지? 그러니까 아예 문제에서 힘을 뉴턴을 바꿔버리라고. 힘을 뭐로 바꾼다고? 뉴턴을 바꿔버리라고. 문제 자세에서 치수를 뭐로 바꿔라고? 밀리미터로 바꿔라고. 알았지? 도와줄래? 그럼 이거 40 곱하기 얼마야? 50. 단위가 뭐지? 제곱이지. 그럼 이게 뉴턴 밀리미터 제곱이 뭐라고? 그치, 메가파스칼이야. 뭐라고? 그럼 이게 메가파스칼이, 알았지? 이렇게 구해버려, 알았지? 알겠어? 그럼 이건 얼마야? 4, 5, 20. 그지? 0, 2개 더. 10에 6승. 그럼 없어지고 3승 남지, 그자? 그럼 1000 나누기 1을 하면? 그럼 답은 뭐야? 500 메가파스칼이, 그지? 그럼 문제에서 메가파스칼을 물어봐, 안고 키로파스칼을 물어봤어. 그럼 뭐 하면 돼, 이거는? 그, 옴 다섯 개 들어가면 되지, 그지? 메가는 12, 6승이니까. 모르겠다. 그, 이해하지 마라. 그냥, 문제 자체에서 힘을 뭘 바꿔라고? 뉴턴. 치수를 뭘 바꿔? 그럼 당연히, 치수를 바꾸면 단위가 뭐가 나? 면적의 단위는? 제곱 넣을 거니까. 그럼 어쨌든 단위는 뭐가 나오겠어? 뉴턴 밀리미터 제곱 나오지? 그럼 뉴턴 밀리미터 제곱 뭐라고? 이걸 왜 하라고? 암기. 뭐 한다고? 암기하면 된다 그랬지? 알겠어?